Recording.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맡은 범철 T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등부를 준비하면서 자, 얘들아, 이제 모든, 거의 모든 학교 시험이 끝이 났고요. 이제, 각,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줄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가지고, 방학 때 채워 놓으셔야 여러분들 고등부 때,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놓고 있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자. 마음 잡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쌤이 내신식으로 하는 이제 컨셉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수능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라는 건데, 자, 수능 관련해서 이 모의고사 패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장수. 자, 적게는 다섯 문장에서 일곱 문장 나오고요. 고2 때부터는 아홉에서 열 문장 정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야, 얘들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일곱 문장만에 얘기해 보렴. 너의 주장을 일곱 문장만에 펼쳐 보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취할까를 역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첫 문장에 뭐 들어가요? 건강 관리 들어가겠지. 첫 문장부터 소재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첫 문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굉장히 연결성 있게 연결성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자, 그렇다라는 것은 문장 하나하나 짜임새가 있다라는 거야. 문장 하나하나 짜임새가 있다라는 말인데, 자, 문장이 하나하나 짜임새가 있도록 그들이 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글을 짜임새 있도록 평가원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버릴 문장도 없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이해 못하더라도, 두 번째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독해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문장을 읽고, 정확한 정답을 도출해 보는 연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첫 문장부터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쌤들, 학원이든 학교든 쌤들 굉장히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건 뭐냐? 바로 이 기선제압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독해하실 때에도 이 기선제압을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쌤의 오늘 모의고사 컨셉은 무엇일까?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퀴즈 1번. 오늘 범철쌤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입부 파악과 본문 적용입니다. 자, 도입부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첫 문장이다. 그리고 쌤첫 문장에마다 뭐라고 늘 얘기를 했었냐면, 늘 얘기를 뭐라고 했었냐면, 소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답변은 도입부 파악과 본문 적용. 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의 반복을 우리가 찾아보는 이 문맥상동이어와 비슷한 것인데 이 도입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독해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21번부터 읽어 봐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constantly wearing mask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지만요. 자, 봐봐. 21번 이렇게 밑줄 친 것이 뭐냐라고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지만, 쌤, 한번더 얘기할게요. 20번부터 24번은 다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야. 어때? 봐봐. 20번부터 우리 눈으로 보자. 주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장. 그렇지? 다음 넘어가서 22번 보세요. 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지. 그리고 23번 가보세요. 주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24번 가보세요. 제목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다? 여기에 있는 이 밑줄 친 이것도, 주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제 관련해서 대체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인데, 그것을 나는 비유로 말하겠어. 이 비유문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너네 답변하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볼 때,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제를 찾아봐 주시면 될 것이다. 자, 백준서 이해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독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over the centuries에서 콤마 찍어주세요. 수세기 동안 다양한 작가와 thinkers, 사상가들, 그게 뭐 하는 사람이야? Looking at humans from outside perspective. 자, 사람들을 들여다봤대요. 어디서? 외부 관점에서. 외부 관점에서 사람들을 들여다본 이 작가들과 사상가들은 뭐 했대? Have been struck. struck이라고 하는 건 strike의 지금 과거 분사형이고요. struck이라고 하는 건 strike. 뭐 쳤다라는 거잖아. strike라고 하는 것은 마주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주해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theatrical quality of social life. theatrical 밑에 뭐라고 나오냐? 연극적인 quality 특징. 사회적 삶의 연극적 특징에 대해 마주해 왔습니다라고 첫 문장 시작하고 있다. 자, 도입부기 때문에 도입부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삶의 연극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도입부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재로 삼아볼 수 있는 건 뭐겠느냐? 바로 연극적인 특성이 소재가 될 것이다. 연극적인 특성이 소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연극적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찾아가 볼 건데, 자, 이것을 지금 질문에 어떻게 풀려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어본다라고 하면, 저 주제를 찾는 것에 전혀 네버 에버 포레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가장 유명한 쿼트라고 하는데요. 자, 쿼트는 인용입니다. 인용. 인형이 아니고 인용. 자, 이응이 두 번이어서 발음이 어렵죠. 인용입니다. 인용. 자, 가장 유명한 인용이래. 뭐 하고 있네? 이거. 디스는 앞문장 말하고 있어. 앞문장을 표현해주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용은 comes from Shakespeare. 셰익스피어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셰익스피어가 가장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셰익스피어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All the world is stage. 세상의 세상의 모든 것은 is a stage. 뭐래? 무대래요. And all the men and wome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과 모든 여자들은 are merely players. 그러니까 연기자들이고요. They have their exit and their entrances. 그들은 그들의 출구와 입구를 가지고 있다. And one man in his time plays many par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한 사람은 많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지금 지문에 이 연극적 특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 바로 무대입니다. 배우입니다.
출구와 퇴장이 있고, 입장과 퇴장이 있고요. 입장과 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연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입부에서 삶의 연극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하, 연기에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상. 삶은 자, 쌤, 왼쪽이 고장 났나 봐. 삶은 다양한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예상을 하시면서 읽어가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도입부의 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도입부의 힘이다. 도입부에서 말한 그대로 소재를 연결해 가면서 지문의 주제를 반드시 예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If the theater and actors were traditionally represented,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만약, 극장과 배우들이 represented, 표현이 된다면, 오에 의해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표현이 된다면, writers, 이 셰익스피어와 같은 이 작가들은 are implying, 데디아를 지금 암시하고 있대. 데디아를 뭐라고 암시하고 있대요? All of us, 우리 모두는 are constantly wearing masks. 이렇게 말하고 있어.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대응되는 게 뭐죠? 삶의 연극적인 특성이 지금 끊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왜 연극 말하는데 마스크를 얘기하지? 라고 한다면, 자, 외국 지문이니까 조금 이해를 위해서 배경지식을 설명하면, 쌤이 영문학 전공이잖아요. 옛날, 유럽에서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그리스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연기를 할때 어떻게 했었냐? 이제, 남자 캐릭터, 이렇게 말고,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어떻게 지금 연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연극을 하는 연기자는 이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남자만 할수 있었어. 연기자는 남자만 할수 있어가지고, 이제 남캐도 남자가 해야 돼. 근데 역캐도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 이 가면을 쓰고 했던 것이 유럽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연극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지문에서 담고 있는 배경 지식은 과거의 희곡, 이 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범철티라는 사람이 만약에 연기자였다라고 하면 남캐 연기했다가 들어가고 역캐 연기했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돌려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도 소화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은 are better actors, 더 나은 이제 뭐니 연기자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면서 evil types, 이아고와 같은 나쁜 사람들, 오셀로에서 이아고와 같은 나쁜 사람들은 are able to conceal, conceal은 숨기다라는 말이에요. 숨기다. 그들의 hostile intentions,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숨길 수가 있다. 적대적인 의도를 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아고라는 양반이 오셀로라는 왕 뒤에서 이제 죽이려고 막 노렸다라는 거야. Behind the friendly smile, 어떤 것 다음에 이 친근한 미소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적대적인데 친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 Wearing mask 하고 있는 상태. wearing mask 하고 있는 상태. 자, others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몇몇 사람들은 조금 더
뭐할수 있나? 자신감과 허세를 가지고 연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y often become lead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 자신감과 허세를 연기하는 자들 뭐예요? 요즘은 센 척이지, 센 척. 근데 센척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학교 주변에 봐봐.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peopl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훌륭한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Better navigate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navigate, 헤쳐나갈 수가 있고, and get ahead,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회적 속성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말했던 요거,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쌤 여기 점 찍고 있어. Theatrical quality of social life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주제 문장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적절한 연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잘 헤쳐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재진술하게 되면 밑에 적어 볼게요. 다양한 가면을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 유리하다라는 결론 문장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쌤이 지금 강사 아닌 원래 신범철 요걸로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쌤뭐 하고 있게? 모의고사를 게임과 같이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게임 방송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쌤은 가면을 쓰고 지금 강사의 가면을 쓰고 열심히 영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쌤또 영어 선생님이지만 밖에 나가서 절대로 영어 쓰지 않습니다. 다 모두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야기해요. 제일 싫어하는 거 인스타에 어줍잖은 영어 게시물, 카페 영어 컨셉 아주 혐오합니다. 쌤또 이제 강사니까 왜 틀렸는지 그것만 찾아보고 앉아 있어. 참 싫어하는 것중 하나. 어찌 됐건 지금 봐봐. 쌤이 이렇게 색칠했던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문장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세 가지 특성으로 나눠봤을 때, 도입부, 삶의 연극적 특성, 연기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연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면 잘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삶은 연극적 특성이 있다. 즉, 여러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은 연극적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다. 쌤이 일할 때, 그리고 집에서 게임할 때, 유튜브 볼 때, 이걸 때다 가면이 다르다 이 말이요. 다 가면이 다르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주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밑에서 몇 번을 고르시면 될까요? 자, 우리의 행동을 사회적 맥락에 근거해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adjusting our behavio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justing our behavi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윗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conceal there부터, smile까지예요, smile. 뭐지? 그들의 적대적인 마음을 숨기고, 그 다음에 친절한 미소를 떴을 때그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라고 했죠? 더 나은 연기자가 될수 있다라고 했어. 더 나은 연기자가 뭔데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소셜 컨텍스트, 사회적 맥락에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도입부에서 말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입부의 소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답의 선택지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액팅이다라는 거예요. 쌤이 또 빨간색으로 우회상 동의 표시한 거거든. 주제 문장이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문제쓴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세진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에도 역시나 도입부에서 딱 기선제압하고 갈 겁니다. 도입부에서 기선제압 딱 하고 갈 거거든. 한번 보도록 하자. 자,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들은요. 많은 발명품들은 were invented, 발명되었어.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발명이 되었고. So it can. 그래서 it can be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주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도입부에서 지금 뭐 말하고 있지? 도입부에서 뭘 말하고 있지? 지금 발명품들이 이제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기원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것의 기원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발명품의 기원, invention까지 같이 해볼까요? 이 발명품의 기원에 대해서 도입부에서는 얘기하고 싶구나라고 방향 잡고 봐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발명품의 기원에 관련한 문장만 뽑아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발명품의 기원에 관련한 문장만 골라서 읽어주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면은요. 가보지. Sometimes scientists discover. 과학자들은 모델을 하나 찾게 될 거야. 모형을. Of an early invention. 초기의 모형을 찾을 것입니다. And for, I am from, 뭐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model they can, this model. 이 모델로부터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를?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그리고 where it came from,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문자가 언제 발명되고 전파가 되었는지, 이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언제 발명되고 전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 발명품을 찾게 되면 학자들은 그것들을 파악해서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닥 중요하지 않아 보여. 왜냐? 여기서는 인벤션, 발명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기원이 뭔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됐나? 다음 보시면, 그러나,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뭐가 있대? 가능성이 있대요. 뭐한 가능성이냐면, 자, 구문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discover an even older, 훨씬 더 이른 모형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In a different part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부분에서. 자, 그래서 금속 활자로 이제 계속 그 인쇄하듯이 찍어내는 그 기술이 독일에서 먼저 발견이 되어서 독일이 최초다라고 했다가 한국 이미 발표를 썼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더 초기의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아직은 아니겠지만 남미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최초인 것이 있지만
그 앞에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조금 더 이른 발명품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또 고고학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근에 역사책이 바뀌어야 될 발견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억상은 석기시대 유전자가 아니야. 석기시대 유물이었던 것 같은데, 인간의 석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초기를 발견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밑줄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밑줄만 한번 그어보자. 자, 그러나라고 얘기했고, 자, 미래에는 다른 과학자가 더 앞선 모델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도입부랑 연결해서 역시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기원 몰라. 도입부 이렇게 말했는데 중간에 설명해서 뭐라고 하고 있지? 다른 과학자가 이전 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발명품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원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뭘할수 있냐? 이 선택지, 주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야. 이 예상하고 안 하고의 시간 차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거 지금 고2 모의고사지만 우리 고3 모의고사만 봐도 진짜 심하면 한 문장이 일곱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일곱 줄일 수도 있어. 한 문장이 일곱 줄일 수도 있어. 그런 거다 군분석해서 읽어 가다가 시간 날리는 것보다 내가 예상한 대로 필요한 것만 속속 골라 읽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도입부의 힘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더 읽어보죠. 자, 그 다음에 사실상, We are forever discovering the history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야, 아니야 라고 말했다가, 그래, 이제 사실상 이렇단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할 말을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대? 영원히 Discovering the History of Ancient Invention. 오, Invention 언급을 했네요. 자, 그러면 뭐래? 우리는 영원히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발명품의 역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뭐랑 비슷해?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는 고대 발명품의 기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배웠던 대상식 발견하면 뭐예요? 이그젬플 나왔어. 예시야, 예시. 예시저는 주제다라는 거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그럼 도입부랑 지금 대응되고 있는 주제가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 기원을 알기 어려우니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랑 주제랑 대응하고 있다. 도입부랑 주제랑 대응하고 있다. 알겠죠? 도입부이자 주제인데, 요것과 대응하는 본문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봤을 때 예시인데요. 예시는 지금 pottery라고 하는 도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이 archaeologist, 이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 도자기가 처음에 이란 주변에서 발견되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대. 그것들이 파츠 데이팅 그들이 이제 한 도자기를 찾았는데 그게 뭐하고 해서 데이트 백 여기 동사입니다. 데이트 백 거슬러 올라가다. 자, 그래서 이거 분사고. 자, 기원전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자기를 찾아서,
여기 이란이 도자기의 기원입니다라고 얘기를 썼다가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Part from 10,000 BC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원전 만 년에 뭐가 찾아났냐면 이 일본의 혼슈 지방에서 도자기가 발견이 됐대. 아, 그럼 도자기의 기원은 일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that in the future archaeologists will find even older parts somewhere els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봤던 문장이랑 비슷하지? 쌤이 아까 밑줄 그었던 문장이랑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전 모델을 찾을 수 있다. 고고학자들이 더 오래된 도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대응되는 것까지 연결을 해보면, 정답은 뭐가 됐을까요? 발명품의 기원이지. 발명품의 기원. 발명품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영원히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것 쌤이 파란색으로 연결해 놨거든. 도입부랑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찾아내기가 쉽다라는 점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선택지 조금만 더 분석을 하면 요런 형태입니다. 위에랑 같이 보시면은요. Origin of invention. 이거 뭐야? 도입부야. 도입부나 주제야. 이거는 뭐였지? 아까 도입이랑 대응되는 문장에서 문장을 다시 쓴 겁니다. 이해됐지? 이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선택지에 넣을 수만 있다면 이 주제 문장을 찾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네 지문 정도 읽을 것 같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자, 얘들아, 캠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 것은 30번으로 한번 가볼까? 30번으로. 자, 역시나 도입부를 먼저 정확히 보면서 읽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sudden success or winning can be very dangerou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혹은 위닝, 승리 혹은 뭐 상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상금은 can be very dangerous,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입부에서 소재로 파악해 자 음소거하시고 도입부에서 소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구 내지는 요 친구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면은 속성까지 합해가지고 일단 도입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도입부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주제이긴 하지만 아직 주제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Neurologist, neurologically 신경학적으로요. 신경학적으로 chemicals are released. 화학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뇌로. 근데 그어어 that 관계 대명사는 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한번 볼까 이거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왜 수일치 기부야? 이거 왜 수일치 기부야? 브레인 여기 단순데요. 왜 선행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패턴은 뭐냐? 주어 그리고 형용사 다시 주어 다음에 동사 구 이렇게 잡아볼게요. 주어랑 동사 구 보다 형용사가 길면 주어 동사 구보다 형용사가 길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쓰여질 수 있다. 주어 동사 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의 형용사가 뒤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수일치로 이제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문맥상 해석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곧 들어가고 있는 혹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업업 그 스타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어떤 화학 물질이냐면 give a powerful burst. 강력한 폭발을 주는 강력한 분출을 하는 화학 물질들이 분배가 되고 있다. 어디에다가 excitement, 흥분과 에너지를 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뭐 하게 될 것이다. leading to the desire to repeat this experience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이 경험을 반복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지금 그 성공과 갑작스러운 상금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마이너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it can be the start of any kind of addic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것은 앞 문장은요. 앞 문장은 뭐가 될수 있어? 한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nic behavi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manic이라고 하는 것은 광적인 행동이 된다. 광적인 행동. 광적인 행동. 자, 그래서 요즘 그폰 게임 많이 하잖아. 폰 게임. 폰 게임 했을 때 승리를 했을 때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데요. 이 도파민을 계속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 심지어 학원 쉬는 시간에도 게임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이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요. 이 도파민에 이제 너무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도파민을 찾게 되고 집중력 저하 그리고 패배자의 길을 갈수 있다. 그래서 게임이 질병이다가 아니고 게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대신 게임에 빠지는 자는 질병입니다. 쌤이 경험자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So also when gains come quick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gains come quickly. 뭐지? sudden success 빨리 오는 거네. 여기 보자. 자, 이 어떠한 어둠이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지. 이익. 어떤 얻어지는 것이 빨리 오게 되면 우리는 뭐할수 있다? 시야, 근본적인 어떤 기회 시야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진정한 성공. To really last.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must come through hard work. 어려운 것을 통해 와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얘도 맞았다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we do not take into accou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ake into account라고 하는 것은 consider에 고려하다. Take something, 무언가를 우리의 지금 계좌장부에 넣겠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할 거리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안 써지니? 생각할 거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고려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그 운이 작용하고 있는데, 운이라고 했던 게 뭐예요? 위에서 나왔던 저 친구다. 이 도입부에서 말했던 친구들이 이제 본문에 조금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서 in such hard earned gains. 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성공에서 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앞 문장에서 운이라고도 했지만 여기서 gain come quickly라고 했어요. 빠르게 오는 건데 어렵게 얻은 거다. 바로 틀렸다라고 맞으시면 됩니다. 쉽게 얻은 게 아니라 쉽게 얻은 게 아니라 어렵게 얻은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쌤이 요 도입부랑 대응시킨 것들 봐봐. 어떠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중심되는 문장이 역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고,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주제문이자 도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한 다음에 지금 답도 찾았고 주제도 찾았지, 이 상태에서 지문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셨습니까? 아까 위에서 쌤은 도입부에서 일부 만들어지는 것들을 주어 동사 삼아서 주제 문장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이렇다 할 어떤 그 문장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도입부에서 다루고 있던 애들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면 아, 도입부가 주제가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근거를 계속 한번 찾아볼까요? 자, we try again and again.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recapture that high. 그 고양된 느낌을 밟는다라고 했는데, 이 high. 우리 그 힙합퍼들 이제 그 뭐냐? 가사에서도 등장하는데, 이거. 약에 취한 기분을 말하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이라고 했지만은 좀 나쁜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한 중독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recapture, 다시 한번 포착하고 싶어 한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from winning so much money, 많은 돈을 얻거나 혹은 attention, 많은 관심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있니? 인스타그램 하려고 물건 사서 배송 받아서 입고 사진 찍어. 그리고 반품해요. 이게 뭔 개짓인가? 근데 이것이 다 그런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말. 자, we acquire feeling of superiority.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게 되고요. We become easily resistant. 자, 우리는 어떻게 되나? resistant라고 하는 것은 resistance, 저항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저항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대? 저항하게 된대. 어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너에게 경고하는. 자, 우리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봐봐. 엄마가 컴퓨터만 딱 키면 또 컴퓨터 하니? 이러면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그거 말하고 있어요. 아주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they don't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We tell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말한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 키워드 조금 연결하면 이렇게 that high, winning 이렇게 계속 봐주고 있지. 자, 그러면서 because this cannot be sustained.
자,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이 dangerous가 한번더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dangerous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문장 도입부에서 했던 것들이 지문 전체에 조각조각 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We experience inevitable fall. 우리는 모든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실패가 뭔데요? 위험하다 이 말이요. 피할 수 없는 실패, 위험하다 이 말이다. 자, 그러면서 This is all more painful. 어때? 고통스러워요. Leading to a depression part of the cycle. 우리 그 순환의 부분에서, 사이클의 부분에서 depression,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자, although gamblers are the most prone to thi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갬블러 뭐 하는 사람이요? 도박하는 사람이야. 이 도박꾼들이 이렇게 prone to라고 했는데, be prone to. 자, 어휘 알아두세요. 뭐뭐 하기 쉽다. 자, 이것을 하기가 쉽는데, it equally applies to business people. 자, 그 사업가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During bubble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건 경제 거품. 그러니까, 경제가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 이 버블 경제 쌤도 체감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시대를 살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어떤 이 IMF, 우리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는데 이 IMF 시대 뭐냐. 자, 쌤 이때, 초일이었어요, 초일. 이때가 뭐냐면, 이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쌤이 지금, 아, 강사 너무 힘드네. 사업이나 할까? 사업하면 그냥 억 버는 거야. 누구나 돈벌수 있었고, 꿈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거품 경제가 딱 꺼지면서, 모두 해고되고, 거지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IMF 기금에 돈을 빌리게 됐었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도 뭐 나오니? 금목인 운동 이런 거 했었잖아. 요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경제가 버블 경제일 때도 사업가들 어떻게 하겠어? 여러 가지 사업 펼치면서 그냥 돈 버는 그 쉬운 성공에 중독이 된다라는 말이다. And to people who gain sudden attention, 갑작스러운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갑작스런 관심 갖게 되면 어떻게 되지? 월클병 걸리고 그거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과거 폭로하고 폭망하고 이런 사이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 모의고사가 엄청난 지혜를 여러분들께 안내해주고 있다.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도입부와 대응하는 것들이 산발적으로 퍼져 있다. 도입부를 주제로 삼으시면 된다. 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웠던 지문으로 마지막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4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availability heuristic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availability, 가용성, 그리고 번역할 말이 없어서 휴리스틱이다라고 이 답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역할 말이 없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휴리스틱이란 단어도 모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했었어야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굳이 번역을 하면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무언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체험으로부터 시작한 무언가인데 휴리스틱 자체가 용어이기 때문에 번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직 도입부에서 모르는 용어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장악을 못하겠지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그냥 명사화 하십시오. 명사화. 쌤이 늘 말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명사화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저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개념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이 가용성 휴리스틱, 저 휴리스틱이 뭔지를 지금 번역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단 저거 자체를 받아들여서 다음을 여러분들이 독해해낼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Common mistake. 흔한 이 실수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흔한 실수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That our brains make. 우리 뇌가 저지르는 흔한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명사화 했으니까, 아,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저지르는 실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개념화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자, 뭐 함으로써 by assuming that, 대디아를 가정하면서, instance or examples, 사례나 예시들, 뭐, come to mind easily, 쉽게 찾아오는 사례나 예시가요. 쉽게 찾아오는 사례나 예시가 are also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혹은 가장 널리 퍼진 것이다라고 믿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르세라핌이 지금 인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의 반은 뉴진스 팬밖에 없고 뉴진스가 별로 없어. 근데 댓글에서 르세라핌의 인기 이렇게 쓰고 있는 어떤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죠. 엥? 르세라핌이 인기 있다고? 체감 인기 없는데? 이지랄. 이것이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의 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라고 믿는 것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데? 뭔데요? 근거도 없이.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It shows. 그것은 보여주고 있대. 뭐, We make our decisions.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을 뭐에 근거해서? A recency of event. A recency 어디? 뭐랑 비슷해? Recent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recency. 최신성. 사건의 최신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 사건의 최신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 자, 범철이라는 친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수로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쁜 짓을 한 기억만 가지고 있어. 근데 범철이가 이것은 한 번의 실수였다라고 쳐보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범철이 착한데? 라고 했는데 너만 나쁜 놈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We often misjudg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 쌤 이거 예시 얘기하면서 조금 넘어갔거든요. 도입부에서 우리 키워드 잡아야 되지. 뭔데? 이 마음속에 가장 멀리 퍼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널리 퍼진 사건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색칠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 판단해요. 뭐에 대해서? Frequency, 빈도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magnitude라고 있는 magnitude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뜻하고 있어. 규모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어. 사건에 대해. 그것이 뭔데? That happened recently. 최근에 발생한 사건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limitations of memories. 뭐다? 제한 때문이다. 제한 때문에 그렇다. 뭐다? 이 문장 뭐지? 실수의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수의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어. 자, 그러면서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인 이 맥스 베저맨에 따르면은 managers 관리자들이야 뭐 하고 있네? conducting performance of appraisals라고 하는데 밑에 나와 있죠?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평가를 진행하는 관리자들은 Often fall victi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래요? fall victim. 자, 희생양으로 떨어지다라는 말이 뭐에 대해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희생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직무수행평가를 수행하는 자들은 가용성 휴리스틱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한번 최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것이 최신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뭐에? 관리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평가가 있다라고 하면 막판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게 가용성 휴리스틱이 하고 있는 말이야. During performance appraisals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의 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봄 드라마 시청률 70. 가을 드라마 시청률 50. 근데 연예대상에서 상 누가 받아요? 얘가 받아요. 왜? 얘가 최신성이 있어서야. 이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자, 그래서 managers give more weight to performance. 그래서 매니저들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수행에다가 뭐 하는 동안? 3 months, a month, 3달 전 동안에 더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Prior to 뭐뭐 이전에. 얘도 일종의 원래는 요거 형용사거든요. 근데 being prior to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전치사 처리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래가지고 뭐뭐 이전이냐면 to the evaluation 평가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prior to 생략이에요. prior to 뭐 이전에 평가 9달 전보다 평가 3달 전에 치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사건의 최신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은 우리 마지막 빈칸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 도입부와 대응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사건의 최신성이 뭐를 주기 때문이야? 사건의 최신성이 뭐를 주기 때문이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퍼진 것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어니까 동사구에 해당하지.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빈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었죠? Recent instances 최근의 사건들이 recency가요. Dominate their memory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다. 뭔데? 그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같이 색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 찾았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비코즈까지 같이 색칠하고, 비코즈까지 같이 색칠해 놓으시면, 이 대응되는 문장을 찾아냈다. 도입부랑 대응되는 문장을 찾아냈고, 중간에 말하고 있는 이 최신성과, 그러니까 세부 사항과 결합을 해서 도입부와 함께 우리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퀴즈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퀴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퀴즈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쌤이 이번에는 정리를 해왔어. 수업 들은 자 위주로 조금 유리할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도입부에서 주제와 대응되는 문장을 고르고, 도입부 키워드와 대응되는 키워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4번 도입부 주제문에서 주제와 대응되는 문장을 고르고 두 구나 절을 각각 완성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퀴즈 먼저 받아 적을까요? 쌤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다 받아 적으셨나요? 자, 못 받아 적은 사람 지금 채팅 치세요. 쌤, 카운트 센다. 5, 4, 3, 2, 1.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24번이랑 34번이었죠. 24번 보도록 하자. 24번 문제가 뭐였냐면, 도입부에서 주제와 대응되는 문장을 고르시고, 각각 키워드 그와 대응되는 키워드를 작성하라. 딱 보이시죠, 지금? 조금 더 주제에 가까울 수 있도록 세미고 한번 지워볼게. 자, 이렇게 하면 정답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표시하시고 볼수 있는 시간 3초, 3, 2, 1. 자,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4번 갔을 때 눈에 딱 보이죠? 지금 뭐야? 첫 문장은 도입부의 주제문이다. 주제와 대응되는 문장을 고르고 대응되는 문장과 구를 각각 완성하시오. 대응하는 문장은 무엇이고 주제문은 무엇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문장은 무엇이고 주제문은 무엇이다라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담임 선생님께 퀴즈 답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Thank you.